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백신 출하가 시작되는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을 찾아 백신 출하 장면을 지켜보고 백신의 성공적인 보급을 기원했습니다. 24일 경북도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총리는 작년 2월 코로나19의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높이고 최초로 국무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는 중대본 체제를 가동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곳 경북 안동에 위치한 우리 기업의 백신 생산 공장에서 국민들께 공급해드릴 코로나19 백신 완제품이 처음으로 출하된다라며 오늘부터 출하되는 백신으로 모레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인 첫 접종을 시작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을 받으시도록 백신 도입부터 수송과 유통, 접종, 그리고 이상 반응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백신에 대해 정치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백신은 과학이라고 강조하며 허위 사실,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정세균 총리는 트럭에 실린 백신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께 희망의 봄을 꽃피울 수 있는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